네, 저희 KNN은 학교 운동장에 깔려있는 우레탄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우레탄에서 중금속뿐 아니라 생식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학교 우레탄 트랙 등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납과 카드뮴 등입니다. 조사 학교의 64%가 이 중금속에 오염됐습니다. 문제는 과연 유해물질이 이 중금속들 뿐이냐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KS 기준에 따라 4가지 중금속만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환경부로부터 처음으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에는 검출된 유해물질이 중금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탈레이트류 환경호르몬 DEHP가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DHP는 우레탄 트랙뿐 아니라 인조잔디와 충진제 등에서도 100% 검출됐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수 감소라든가 성적 발달 쪽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여 같은 경우도 이제 성조수증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금속뿐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이 정부 보고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우레탄 시공에 쓰이는 경화제와 도료 등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착색제로 쓰는 중에서는 알료에 보통 중금속들이 포함이 까지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음에도 모르고 있는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쓰이는 도료의 경우 안티몬과 비소 등 우리나라 기준보다 4가지 더 많은 중금속 항목을 검사합니다. 정부도 숨겨진 위험에 대한 대응 마련에 나선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까지 포함하는 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해서를 저희가 이제 추가하려고 유해물질과 관련된 것을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고. 그동안 조사가 없어 밝혀지지 않은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우레탄 트랙. 숨겨진 위험은 놔둔 채 일선학교 대부분은 여전히 우레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